렛츠 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은 제군들이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보가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이겁니다. 방수 뿌레이 깔끔대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요게 정말 뭐 우산이 찢어지거나 뭐 파이프가 터지거나 뭐 바닥에 균열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뿌리기만 하면은 방수 처리를 쫙 해준다고 해요. 얼마나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JJ의 리얼 리뷰 시작합니다. JJTV. 정말 여기서 나온 많은 아이템들을 리뷰를 했지만 사실 광고대로 되는 게 많이 없었는데, 얘는 뭔가 조금 될 것 같은 느낌이 꽤나 들었어요. 일단은 광고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체반인데 거기다가 요거를 샥 뿌려, 그냥 빈틈없이 싹 메꿔주면은 물이 줄줄 새던 세반이 그냥 꽉 막혀갖고 물이 거기다 받아져. 거기다가 물 호수가 막 터진 게 있는데 씩 뿌려놓고서 다시 물을 틀면은 그 찢어진 쪽으로는 물이 새지 않고 앞쪽으로 멀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바닥에다가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거를 뿌리니까 벽돌 틈새로 물이 새지 않고 물이 막 수영장처럼 받아지는 모습. 거기다가 이거는 진짜로 실생활에서 유용할 법한데, 여러분 찢어진 우산 보통 버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찢어진 우산에다가 칙 뿌려갖고 그 틈새만 딱 메꿔주면은 우산이 딱 붙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잘 밀착시켜지는 그런 재질이면 될 것도 같거든요. 또 일단은 가격부터 알아보자면은 비싸요. 이 하나의 무게가 360g이에요 근데 17,900원. 역시나 SNS 제품의 특성상 뭐 1+1, 2+2에서 점점 더 싸지는 구조인데, 저는 1+1으로 해가지고 29,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개당 14,900원 되겠습니다. 보면은 용도는 특수목적 코팅제고요. 발수용, 방수용, 오염방지용, 표면 보호용, 거의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용으로도 쓸 수 있고 녹방지제도 있고 접합제도, 뭐 이거 만능이야? 맥가이버야 맥가이버. 사용 물질에 보면은 클로로메틸, 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비스페놀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에폭시 수지, 열 가소성 플라스틱 종합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얇게 도포를 해서 그거를 굳히게 되면은 당연히 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자, 그리고 디메틸에테르, 그리고 기타 물질 해서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도 스티커 제거 같은 거를 할 때 사용을 했는데, 발암 물질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느 스프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뭐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잘 시키거나 밖에서 사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이 광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체반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방수브레이를 뿌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산인데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가지고 잘 안 쓰고 다니는 우산이거든요. 얘를 일부러 한번 찢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온 거 물 호스, 요것도 한번 중간에 째가지고 광고대로 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벽돌이 있어요. 이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광고에서처럼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찢어진 쪽으로 물이 새어 나올 겁니다. 물 한번 틀어 볼게요. 지금 찢어진 쪽으로 줄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좀 더 세게 틀어 볼까요? 이렇게 새는 게 보이죠? 여기를 한번 뿌려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체반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물이 줄줄 셀 수밖에 없죠. 이거 우산도 자, 이러면은 구멍 틈새로 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찢어졌으니까. 이제 진짜 비처럼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다가 방수 브레이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얘도 물기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진짜로 막 누수가 되고 있고 이런 데다 쓸 테니까 물을 완벽하게 뭔가 제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조건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스프레이를 쓰려면은. 근데 아무튼 잘 닦아주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산 색상이 이제 두 가지인데 화이트랑 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은 어디다 쌌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화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스크 써야겠다. 냄새가 좀 난다. 약간 느낌이
좀 라카보다는 살짝 좀 찐득찐득한 것 같기도 하고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사용법을 보니까 2,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도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꿔지는 건가? 좀 많이 뿌려야 되나? 아, 많이 뿌리면 메꿔진다. 이게 도포가 돼서 이런 군형들이 이대로 굳어야지 방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몇 시간 말려놓고 덧방을 한번 칠해야겠네요. 한 방에 틈새를 다 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냄새는 라카 냄새보다도 조금 더 역한 느낌이에요. 이건 덧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사이로 다 새네. 광고처럼 하려면 아낌없이 뿌려야 돼. 이제 조금 채워진다. 근데 냄새가 많이 독합니다. 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바구니 때문에. 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하려면 한 통을 다 써야 돼. 지금 모자라거든요. 투명 더 써야 돼요. 자, 투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뿌리는데 이 틈새가 메꿔지질 않아요. 일단은 이대로 몇 시간 두고 좀 이따가 덧칠을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메꿔도 다시 구멍이 생겨. 이게 다 메꿔지기 좀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우산도 한번 구멍 나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아, 우산 이게 된다고? 이게 접착제가 돼 있지 않은 이상 이거 우산을 한번 꿰매고선 이렇게 쏘면 모를까. 이게 맞다 있지가 않은데 스프레이로 뭐 이게 붙는다는 자체가 이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여기에 스프레이가 지금 맺혀가지고 위에다 쏘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이게? 제가 이따가 살짝 얘가 더 마르거나 이러면은 좀 덧칠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사실상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광고 보시면은 위쪽에 조그만 글씨로 24시간 이상 경화를 시켜야 된다고 써있잖아. 근데 광고에서는 바로 쓰고 바로 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일단은 안 되는 거고, 부착 형태가 아니고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이 간편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위에다가 돌을 깔아놓고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 웅덩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다가 제가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욕조를 만들어 볼게요. 아, 되는려나 이거? 스프레이를 광고 찍을 때 몇 통을 썼을까? 그것도 궁금하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돌 쪽이랑 지금 많이 발라가지고 지금 이 스프레이를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은 여기 이렇게 흥건하게 이게 도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틈새도 뿌린다고 열심히 뿌렸는데 이게 메꿔지실까? 이게 약간 그 마케팅 포인트가, 여러분들 예전에 홈쇼핑 광고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플렉스 테이프,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줄줄 새고 있는 파이프나 무슨 양동이 같은 거 구멍 뚫린 거 그거에다가 딱 붙여갖고 물 안 새게 만드는 그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얘는 제가 영상을 이것저것 리뷰어분들 거 찾아봤을 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화장실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바구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지금 제가 거의 뭐 풍지 파츠에서 그 두꺼비입니다. 오케이, 밑빠진 독 완성. 자, 그러면은 손을 탁 놓고 동시에 얘를 붙여볼게요. 물이 셀 때 하나 둘 셋. 매끈한 데다가 잘만 붙이면은 얘는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안 새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얘는 진짜로 되는 거거든요.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데 쟤는 스프레이 액체 갖다가 틈새를 메꾼다는 게 덧칠을 계속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메꾸는 거거든요. 여차여차 잘 도포하고 덧방하고 이러면 될 수는 있으나 요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간편할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뭐 우산이나 물 호스 막 이런 것도 얘 갖다가 막 감아놓고 붙여놓고 하면은 쉽게 끝날 문제를 굳이 이렇게 24시간 경화를 시키면서 좀 어렵게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뿌려놨으니까 덧칠도 해서 좀 틈새도 메꿔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현재 시각은 8월 21일 7시 55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8분입니다 보세요, 바구니가 안 된다니까. 지금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 봐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그대로 다 뚫려 있어. 이게 아무리 많은 양을 도포를 하더라도 이게 구멍 사이로 이 스프레이가 다 분쇄가 돼가지고 여긴 엄청 흥건하잖아. 재도포한다고 이게 메꿔질래나?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비눗방울, 이렇게 딱 담궜다가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틈 사이에 비눗방울 그 용액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걸 푹 해서 불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잖아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메꿔져서 이렇게 메워진 데들도 있지만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또 이제 바람이 분사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메워질 수가 있겠냐고요. 광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틈새를 메꾸는 거를 스프레이로 메꾸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 이거 내가 한 통 거의 다 때려보는데도 안 됐잖아. 이거 되겠냐고요. 일단은 그래도 리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봅시다. 일단 여기다가 듬뿍 뿌리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채워지거든요. 구멍에다 직접 분사를 하면은 밖으로 새는 것밖에 안 돼요. 밖으로 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쪽에다 뿌려놓고 액체를 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 통을 다 쓴다 그래도 솔직히 좀 힘들어. 자, 그러면은 조금씩 채워지죠. 자, 밑에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타고 내려가서 채워질 수 있게 보겠습니다, 한번. 아, 이거 또 봐. 이거 구멍이 뚫린다니까 분사가 되면서 이게 채워지냐니까. 아, 다시 구멍이 뚫리잖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겉에다가 뭐 테이프 같은 거 감아요. 그러면 채워져. 봐봐, 지금 다시 구멍 다시 뚫리잖아. 이게 되겠냐고요. 아, 틈새가 굳으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벌어졌어. 여기는 살짝 붙었는데 여기 더 벌어졌거든요. 쏘면은 광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붙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잖아. 이거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뿌린다고 메꿔지냐고, 뜬다고. 자, 이 틈새가 메꿔지냐고 이렇게 되지. 이거는 뭐 광고대로 된다 안 된다를 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붙일 거면 솔직히 아까 그 플렉스 테이프 사다가 그냥 붙이고 그냥 끝내버리지 뭐하러 여기다가 이 비싼 걸 또 사가지고 또 뿌리고 앉아있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저거 수도관 한번 보고 돌멩이 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틈새가 저렇게 쩍 하고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조금 정갈하게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상태여서 얘는 한 번 더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얘는 덧방 먹힌다. 어, 얘는 될 수도? 자, 그러면은 저기 벽돌 봅시다. 지금 보면요, 여기도 이 하얀색 굳은 거를 만져보면은 왜 옥상 올라가면은 파란색 막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밟으면은 살짝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도, 그 우레탄 그 있잖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수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건데 광고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칙칙 모서리 부분만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돌에는 어우 별로 이 틈새로 다 나갈 것 같은데 뿌려보자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스프레이가 투명색이라서 지금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덜 칠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엄청 뿌렸습니다, 아까부터. 진짜 엄청 뿌렸어요. 요거를 24시간 이상 경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8월 21일 일요일 10시 32분 밤입니다. 8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다 굳었어요. 다 굳었고 막 플라스틱스러운데 살짝은 탄성이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거 한 통 가까이 여기다 다 때려박고 막 몇 번씩 덧칠하고 이 벽돌 욕조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그대로 차 있을지. 렛츠 고!
야, 오랜만에 저기 테이블 간만에 물 청소하고 좋네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예, 이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 틈새가 절대로 이게 다 메꿔질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로 물에 안 살려면 벽돌이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면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방수는 되는 재질은 맞겠죠. 근데 그렇게 광고에서처럼 한 통을 간단히 뿌리는 걸로 이게 되냐고. 물 호스 붙여놓은 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걸로 잘 싸놨는데, 아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여기 벌어져 있잖아. 이게 되겠냐고. 야, 다 새잖아. 다 새잖아. 아니 다 새잖아요. 이거 뭐야. 근데 또 영상을 여기서 끝내면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뭐 이게 잘 안 붙는다는 건 알겠고, 뭐 우산 그런 거 붙이려면 테이프랑 같이 쓰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벽돌은 뭐 투명해서 많이 뿌렸는지 뭐 어쨌는지 보이지도 않아. 아, 제가 영상을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두 개 더 샀어.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샀다고요. 블랙. 다시 해보자고. 아크릴판 깔고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최대한 붙여갖고 이렇게. 저 안쪽에 좀 많이 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잠기게. 오케이. 막히잖아?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구멍이 다시 이렇게 생긴다니까. 계속 밑빠지는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야. 봐, 내가 여기를 최대한 막아. 일단 막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점점 틈이 생긴다. 아,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진짜 이게 광고가 저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광고에서는 뿌리자마자 막히는 것처럼 보여주잖아. 그리고 위쪽에 조그맣게 귀퉁이에다가 24시간 이상 경화시켜야 된다고 써있잖아. 아니 액체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굽는 제형이면은 이런 구멍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근데 막히냐고, 액체인데.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힘들 것 같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뿌려볼게요, 좀 더. 바닥에 보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뿌렸냐면은 이렇게 뭐 거의 먹물에다가 붓찍어서 바르듯이 막 거의 서에 싹 가능할 정도로 뿌려놨는데 구멍도 뚫렸잖아. 이거 한 통에 17,000원인데 이거 한 통 갖다가는 균열 나갖고 좀 틈새가 크면 이거 갖다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조그만하게 금 가가지고 막 그런 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시각 6시 33분 저녁이고요. 이거를 지금 하루 정도 말려놨는데 막힌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덧칠을 한참 하면은 막힐 것 같긴 해. 전체적으로 여기에 발린 양을 따지면은 하얀색부터 투명색부터 까만색까지 하면은 한 통 반 정도는 이 바구니가 지금 다 먹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나 씨 뭐냐고 이게. 또 뚫렸어 반대쪽. 아 미쳐버리겠다.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지금. 지금 최대한 열심히 뿌렸어 지금. 다시 구멍이 뚫리지 말아줘. 아씨. 9월 17일입니다 저거 이거 방수 브레이를 뿌려놓은 지 며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랑 막 같이 걸려가지고. 와 나 잠깐만, 이거를 제가 뿌려놓고 진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덧칠까지 하고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안 봤어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제 비가 조금 내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부어봐야 알 것 같은데 바구니를 보니까 물이 밑에 고여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뿌리면서 찡찡댔잖아요. 어떻게 찡찡댔습니까? 이 빈틈이 채워지질 않는다고. 채워지면은 당연히 되겠죠.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면은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밑으로는 뭔가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러고 있지 않아요. 빈틈만 잘 메꿔두면은 그 자리는 방수가 되는 게 맞다. 다만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새겠죠.
여기가 이런 막 이런 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줄줄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스프레이만으로 다 메꾸려면은 스프레이를 또 엄청나게 좀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뚫려 있는 거를 이 스프레이만으로 뿌려가지고 메꾸기란 쉽지 않다. 만약에 할 거면은 테이프 같은거나 뭐 방수되는 뭔가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마감을 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한번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야, 이거 되나? 야, 와, 물이 졸졸졸졸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물을 다 어디 갔어? 다 밑으로 지금 새서 나왔잖아. 좀만 더 지켜볼까? 지금 물이 거의 바닥이에요? 다 빠졌어, 거의. 좀 더 기다리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밑에 물이 이렇게 살짝이나 왜 이렇게 다 빠졌냐 이거? 한번 이렇게 저으니까 다 빠졌어. 다 빠졌어요. 또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결론은 광고대로 안 된다. 광고대로 안 되긴 하지만 이 스프레이의 방수 성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방수 성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저거 되게 간편하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빵꾸나거나 이러면은 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할 텐데 그렇게 광고처럼 사용하기에는 살짝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제품이 아닌가. 진짜로 막 네 번 다섯 번 막 덧칠해 가지고 몇 통 쓰면은 될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뭐 하나에 뭐 500원 10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광고에서는 뿌리면 바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조그맣게 자막을 처리해서 24시간 경화를 시켜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뿌리기만 하면 바로 굳어서 이렇게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만한 광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급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죽겠네요 진짜.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낫진 않았어. 혹은 맛있는 음식. 지금 음식이 맛도 안 나. 와, 이거 냄새도 안 나더라고. 당분간 먹방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